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맞춰도 몰라. 아닌데? 맞죠? 맞다니까. 왜냐면 제 막내 동생이 공사여서. 띠동갑이니. 자, 볼게요. 아프지 마. 사랑해. 글씨 진짜 잘 쓴다. 나도 이렇게 글씨 잘 쓰고 싶다. 그러면 부모들한테 PS 써줄 때 얼마나 부모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겠어. 아무리 내 마음을 써도 잘 못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야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미안, 나 야자 안 해. 나 예체능이어가지고. 나 야자 1학년 때 고1 때 무조건 했었어야 돼가지고 한 몇 달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야자를 거의 안 했어. 다 뺐지. 연습하러 갔었습니다. 미안, 떡볶이 못 먹어. 별 선배님, 수업 끝나고 떡꼬치 먹으러 가실래요? 저 04년생이라니까. 확실히 나이 얘기합시다. 학창시절 웃긴 썰 풀어주세요. 학창시절 웃긴 썰? 아, 웃긴 썰은 아닌데 억울한 썰이 있었지. 그런 썰이 아니라 6학년 때 친구들이랑 그거 뭐지? 그 문망고 이름 모닝글로리 맞나? 그런 이름이었어. 거기를 이제 가고 공부점에 많이 갔는데 그 중에 옛날에 보면은 좀 약간 그 도벽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내 걸로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억울하게 엄마한테 엄청 얻어맞았던 걸려가지고 그랬던 게 있고요. 그리고 학창시절 하면은 그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갔었어야 돼요. 그 학원을 가서 밤 11시에 돌아왔었어.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었던 기억. 거의 만약에 학교가 3, 4시에 끝난다 치면 뭐 6시에 차를 타고 가서 11시 넘게 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학원이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부천역에 이마트가 있는데 그 옥상에 보면 그 퐁퐁이 있거든. 거기 가서
놀았어. 놀았는데 막 거기에 그 CD 플레이어가 뭐 있길래 너무 신기해서 막 듣고 막 야 이거 봐 이거 봐 했는데 한번 째고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야 문별 나와 해가지고 또 집 가서 엄청 혼나고 학창 시절 딱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그거 있었거든요. 검도체. 그게 그래서 나한테 항상 무서웠던 기억이었죠. 뭐 그걸로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약간 위험. 무섭게 네, 저를 이렇게 무섭게 해줬다. 다 집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 이거 다시 이거 막 그거 넣다 꼬치 먹으러 갈래. 아 이거 다시 넣나 봐. 우리 집 학기체 있어. 학창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거 했나? 뭐야? 뭐야? 학창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뭐 고등학교 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요. 고등학교 때 좀 후회했어요. 남녀공학을 간 걸.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를 이제 여중을 나왔었는데 그냥 뭔가 남녀공학을 가보고 싶은 거야. 그냥 여중을 나왔었으니까. 근데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 나는. 일단 반이 1학년 때는 여자들끼리 같이 썼는데 층이 달랐어요. 남자애들이랑 층이 달랐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2학년 되면서 같이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재미가 없었어. 그냥 따로 놀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남녀공학은 그게 저는 후회가 돼요. 그냥 여고 갈 걸. 맞아. 그냥 아는 애들 있는데 갈 걸. 가서 그냥 같이 또 매너갈래? 하고선 이제 살컵 시작되잖아요. 나 진짜 요즘까지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말랐어. 진짜 너무 말라서 보약을 엄마가 막 지어주실 정도로 말랐었어. 근데 중학교를 가서 보약이 필요 없어. 그냥 매점만 하면 돼. 그치. 매점을 소명여중은 제가 다니는 학교는 매점이 되게 그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언덕을 올라가야 딱 매점 여기 이렇게 매점이 있어. 근데 그걸 진짜 뛰어다니면서 그 짧은 시간 쉬는 시간 안에 뛰어다니면서 만두가 그렇게 맛있어. 거기 만두랑 그 햄버거 그 있잖아 햄버거랑 그런 걸 많이 사서 먹었던 것 같아. 그거를 근데 이 언덕이 진짜 멀거든요. 그런데도 얘가 이긴 거야. 먹을 거 얼마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 말라서 이제 걱정이셨던 친구들은 여중에 매점 있는 곳을 가라. 보약이 따로 없다. 진짜 여중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먹고. 근데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으면은 근데 행복했을 것 같긴 해요. 고등학교 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역을 많이 갔거든요. 남녀공학 친구들이 많이 안 갔어. 그래서 외로웠지. 자, 머리색을 하이톤으로 하셨는데 컬러를 넣어보시겠어요? 넣는다면 무슨 색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합하고? 아, 머리색을 저는 머리색 지금 좋은데? 근데 만약에 한다면 저는 블루? 오! 예! 해보고 싶어, 블루. 예전에 블루를 해봤지만 진한 블루를 했었어가지고 뭐 블루 정도? 그럼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 파, 남, 보라색 했었고 거의 다 한 거니까 파란색, 밝은 파란색 해보고 싶습니다. 감기 다 나았어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감기가 아닌 것 같아. 그 병원을 갔는데 일단 약을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대 사진을 찍었는데 성대가 일단 그 왼쪽이 부어있었고 그 후두염? 거기가 되게 부어있어요. 염증이 있다. 근데 감기 기운일 수도 있다. 이래서 약을 처방을 받았지. 받아서 먹는데 약이 왜 졸릴까? 나는 진짜
헤매받으면서도 나 왜 이렇게 졸려?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감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감기인지 헷갈려요. 근데 일단 약을 먹으면 아프진 않아요. 원래 약간 스크래치 난 것처럼 침삼키면 아팠었는데 이제는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약을 좀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네. 아! 어! 갑자기. 아, 어? 아니, 아니. 본인들도 안 해. 애교 3종 세트. 어떤 애교요? 일단 추천해줘요. 언니만의 애교. 아주 양면. 양면. 아! 소리가 얘가 지금 양양이 되게 허스키하다. 또! 또 뭐 있어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와우. 아, 나 귀여워 이거 볼게요. 목소리 되게 허스키하다. 그리고 또 뭐 있지?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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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이군요. 제 목소리에 이러니까 되게 애교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려요. 혹시 잘 어울려요? 언니 ASMR 진짜 잘해요. 크크크. 크크크가 왜 웃는지 모르지만 크크크. ASMR 많이 해주실 수 있나요? PS. 변태가 아니라 언니 ASMR에 정말 잠을 잘 자요. 저 변태라 생각 안 했어요. 그냥 ASMR은 ASMR인데 왜 살짝 마음이 찔리셨나봐. ASMR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문별이 나를 때려쳐가지고 문별이 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ASMR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문별이 나를 어떻게 살릴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와우. 좀 기다려주세요. 똥? 똥맛 카레 vs 카레맛 똥. 오 진짜 몇 년도에서 오셨을까? 자, 똥맛 카레 카레 맛. 차라리 카... 아, 저 카레 먹고 왔거든요. TMI지. 나 카레 먹고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먹은 카레가 다이밍. 똥맛이었어. 아니면 똥이었어. 그래도 나는 똥맛 카레. 똥맛 카레를 왜 골랐냐면 김치랑 같이 먹으면 김치 맛이잖아. 와. 코막코막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나는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생각해. 아니, 카레 먹고 왔는데. 헤어쌤이 알려준 하트 포함. 아. 이거 못 알아왔다. 아이고. 하트 포함 하트 5종 세트. 일단 하트를 5종으로 해볼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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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5종 만들었습니다. 교복 입고 최대 일탈? 저는 일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염소 되게 집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최고의 일탈이 아니라 거짓말! 친구들한테 거짓말 진짜 많이 했어요. 교복 입고가 아니라 친구들이 제가 이제 너무 귀찮은 거야 나가기가. 그래서 맨날 나 동생 봐야 돼. 막내 동생이 이제 애긴 거 아니까 나 막내 동생 봐야 돼 막 이런 거짓말 많이 하고 나중에는 애들이 야 빨리 나와 우리 놀자 막 이렇게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뭐 풍림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 나 엄마가 동생 보래 진짜 맨날 이 얘기를 했어. 너무 귀찮아서. 근데 이제 애들도 아는 거지. 아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럼 너네 집 가서 놀자 이러길래 나는 집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뭐 누군가의 집에 가는 거는 나는 좋아하지만 누군가 내 집에 오는 걸 싫어해. 왜냐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초대하는 게 싫은 거야. 싫어서 나는 그래서 막 또 거짓말을 하지. 아 나 그날 어디 가. 막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게 조금 기억이 많이 남네요. 여러분들은 일탈 뭐 해봤어요? 나 이런 일탈 해봤다. 익명.
이름 안 밝혀드려요. 이름 안 밝힐게. 얼굴이 더. 이름 안 밝 이름 안 밝히면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지금 카메라는 날 찍고 있어. 자, 자 이런 일탈 해봤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발언 것 드릴게요. 네 일탈 뭐 해보셨어요? 왜 부끄러우세요? 이분이 일탈 많이 아 이분이 일탈을 많이 해보셨어요? 네. 어떤 일탈을 해보셨을까요? 갑자기 일탈이 사라졌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말해야 되죠? 오! 합법적인 걸로 일단 아니 아니 1차 아니죠 아니 그 수학여행 갈 때 이제 반입 금지 물품들을 많이 아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안 그래요. 에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학여행 때 막 고스톱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막 카드 가져오지 말라 그러고 이랬던 그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맞아요. 다른 마실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에이. 아니죠. 근데 막 그런 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 가방을 항상 무겁게 갖고 다녀. 그래서 뭘 그렇게 갖고 왔어? 이러고 가방에서 막 계속 끄네. 참 신기했던 친구죠. 또 일탈 있나요? 혹시 마음으로서 감성으로 다른 거 에이 그거는 뭐 일탈이 아니다. 담 넘었다니까 갑자기 뭐 머릿속에 뭐 스쳐가는데 담을 넘었다고? 저거 어?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 고등학교 앞에 BHC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콜팝이 있어요. 와, 근데 나는 콜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점심시간에. 근데 거기 원미고등학교는 매점이 없고 뒷문, 그러니까 옆문으로 가면 이렇게 철이 이게 뒷문이 닫혀 있어요. 옆문이. 근데 이 건너편에 슈퍼가 있어. 근데 거기서 슈퍼 아저씨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되면 오셔. 맞아. 메뉴판 들고 이렇게 자 뭐야 그랬는데 대박. 반항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정문으로 나가면 BHC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잠깐 나갔다 왔다.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싹 나갔다 왔다. 그 정도? 아, 이 막 생각이 나네.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거는 그랬고. 그러고서 딱히 뭐 일탈이랑 뭐 야자 잠깐 했을 때 그때 뭐 영상 이런 거 보고 뭐 그런 것들은 무슨 그런 뮤직비디오 무슨 생각하세요? 소설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소설 전자사전 네? 소설 그거 있잖아요. 팬픽 같은 거 팬픽이 진짜 정말 많이 와. 친구들끼리 돌려서 봤던 와. 것 같아요. 네, 팬픽. 그 동방신기 선생님. 근데 저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팬픽을 보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팬픽은 수위가 너무 세더라고요. 아. 저는. 그리고 또 뭐 또 일탈하신 거. 또 있나요? 아! 아, 저요? 그거 다 해봤을 것 같아. 눈병. 아우, 그렇네요. 아, 아폴로. 아, 아폴로.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막, 아폴로. 귀여워. 눈병이 뭐냐면, 아, 그때 뭐였더라? 드림 콘서트였나? 아, 내가 무슨 뭘 보러 가야 됐었어. 근데,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눈병으로 거짓말 잡은 것 같아. 눈을 막 비볐어. 비볐더니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눈이 빨리 걸려가지고요 이래서 조퇴를 했던.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잖아요. 얘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당시에는 그냥 알아도 뭔가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
근데 거의 일탈이 저는 학원 빼먹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 왜냐면 학교에 그러는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 혼날까 봐. 막 학주 쌤한테 막 혼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혼날까 봐 못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오늘 작정하고 가져온 예. 포토가 정말 많아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예뻐. 알아. 이야. 허가요. 중학교 때부터 디카, yeah. 고등학교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갖고 와도 핸드폰 갖고 와도 아, 나 빼고 찍어. 와. 이러고 싶어. 저 계획적이죠. 와. 저 철저합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되게 뭔가 다들 생각이 비슷한가 봐. 아까도 여기 칠판이 있었거든요. 색이에요. 색의 모습. 왜냐면 우리 또래여가지고. 공사년생들. 그런데 여기 약간 너무 귀여워. 최신. 최신. 귀여워. 귀여워. 1번 문제. 귀여운. 근데 별 진짜 없어요. 아무 애는. 이거 뭐지? 우와. 엄마 귀여워. 귀여워. 뭔가 있으시면 있어요. 네. 네. 나 신학기 여기 앉을래? 네. 좋아요. 너 내 짝꿍할래? 할래 할래. 아직 근데 요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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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생이시잖아요. 04.
그것도 좋네요. 챙겨가세요. 네? 챙겨가세요. 네, 가방을 좀 미치나. 오!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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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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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영어야.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무슨 사건이에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뭔 줄 알았지, 아니네. 스테이뉴. 잘 드세요. 네? 읽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네? 꽃이라고요. 꽃이라고요. A beautiful flower. Yes, I got it. Wow. Great.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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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미모 체크. 우와. 와. 이제 계약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야? 오. 아, 이거. 와. 언니 떡볶이 사 주세요. 네? 떡볶이 사 주세요. 떡볶이 사 주세요. 우리 엄마가 콜팝 사주세요. 네? 콜팝 사주세요. 콜팝. 콜팝 사주세요. 콜팝이요? 네. 고기 안 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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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축하해요. 졸업 축하해요. 계약과 동시에 졸업. 맞아요. 네.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언니 연주 옆에 언니 연주예요. 안 돼. 안 돼. 나 귀여워. 아, 귀여워. 킨더. 킨더, 헤이. One and only. 귀여워. 오. 초콜릿.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뭐, 뭐야? 뭐예요? 뭐예요? 나 음악반이거든. 아. 그래서 어? 내가 피아노를 쳐. 아. 들려주세요. 뭘 줄래? 아. 약간 음악. 좋아. 노래해주세요. 노래해달라고? 노래해주세요. 락커풀. 안 돼. 안 돼. 봉투. 진짜 없어요. 어. 아! 이거? 설마? 찾았다. 찾았나? 찾았다. 제발. 찾았다. 브라보. Thank you. 길티 한 번만 해주세요. 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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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티!
길지. 길지. 아, 길지. 아, 제발요. 교복 보세요. 아, 제발. 보고 싶어. 교복 버전. 교복 버전. 교복 입고 그거 추기에는 진짜 교복. 죄송합니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러기타. 길지는 안 돼요, 여러분들. 노래 불렀어요 그러면. 사랑스러워. 너 좀 추워봐. 자, 시작. 와. 노래 한번. 자. 와. 이거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아. 이렇게 너를 사랑해. 아! 와우. 귀엽지. 좋습니다. 길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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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럼 무대 한번 이제 아 Think About? 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네. 저도 여기 아까 주신 것들 잘 챙겨 먹을게요. 네. 도라지청이랑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찍을래요? 오늘 약간 졸업사진 스틸? 아니요. 약간 스티커 사진. 포즈 추천해주세요. 약간 입가에 각자 아. 그 스티커 사진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다 찍어볼까요? 네. 뜸밖의 얼굴. 좋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뭐 하세요, 여러분들? 생일 파티요. 생일 파티하고 술 먹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언니 영화도 봐요? 네. 봤어요. 파묘 보신 분? 봤어요. 어때요? 무서워요. 재밌어요. 연기 잘. 저 고민하고 있는데 보세요. 반반 갈리고. 보세요, 보세요. 무서워서 잘 봐요. 아하. 무, 아니 그게 재미가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맞아. 아, 앞부분이. 아, 그럼 추천이에요? 네. 네. 추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보고 보세요. 안녕. 아니 보지 마세요.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효소 추천은 혹시 언제쯤? 네? 효소 추천은. 효소. 효소, 그러니까 효소를 먹기 전에 술을 안 드시면은. 오늘의 안주 추천해주세요. 오늘의 안주? 오~ 오~ 어떤 술을 드실 것 같아요? 소주. 소주. 저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소주를 먹을 거예요? 네. 소주면 약간 탕이 필요하잖아요. 새로. 위스키. 꼬냑. 꼬냑은? 보드카. 약간 그럼 약간 좀 센 술들이네. 소주나 뭐 위스키나 다. 그럼 일단 탕이 필요해요. 같이 매운 걸 먹기보단 약간 탕? 탕? 오뎅탕. 기본. 기본 오뎅탕. 아? 그리고 약간 아 근데 뭔가 날씨는 비 오는 건 아니지만 요즘 그 지평 막걸리를 먹고 싶어. 맛있어 맛있어. 막걸리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술까지 먹으면 목에 아예 나오지 않겠죠? 와, 술 못 먹어요. 저희가 다시 먹을래요. 언니 목까지. 아, 알겠어요. 부럽네요. 아, 콘서트 끝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예, 예. 조심히 가시고 즐거운 토요일 보세요. 놀라운 토요일 밤 내가 널 지금 구해주고 있잖아. 와. 와. 별똥별. 와. 아, 별똥별. 별똥. 별. 플러스. 바이. 널 또 뭐야?